나오나요? 저는 세바시 해본 적도 없고 여기 아는 분도 별로 없는데 많이 떨립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아쇼카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에서 펠로우들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글로벌 벤처 프로그램의 공동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저희 아쇼카가 최근에 사회 혁신과 기술 혁신의 접점에서 발견하고 관찰하고 있는 몇 가지 재미있는 패턴들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인 배경,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제목 그리고 여러 앞에 말씀하셨던 연사분들의 발표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사회는 대전환의 시대, 또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는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를 아쇼카에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쇼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조사한 바에 이르면 현재 사회는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했을 때 변화의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스케일은 300배 이상 커졌고 그 변화로 인한 파급 효과는 산업혁명 시대에 비해서 무려 3,000배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민주화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확대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큰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그 피해 고등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주도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커다란 정치 변화들도 국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저희 아쇼카가 총 지난 40년간 총 한 3,500명 정도의 펠로우들을 전 세계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3,500명 중에 700명 정도에 달하는 펠로우들이 civic engagement,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혁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그 700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의 펠로우들이 사실 지난 10년이라는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선정된 펠로우들이에요. 그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시민들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아쇼카는 이런 시민 체인지 메이커들, 시민 사회 문제 해결자들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혁신의 주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 안토프리너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로 시작을 한 단체이고요. 저희가 정의하는 소셜 안토프리너는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백만 명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저희는 소셜 안토프리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일 혹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업 산업 전체의 규범과 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소셜 안토프리너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회 혁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소셜 안토프리너들 사이에 만약에 분야나 지역에 관계없이 어떤 공통 분모라든지 공통된 패턴이 나타난다면 저희는 그것을 어떤 거대한 사회 변화의 전초,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쇼카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사이프리너십의 부상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언어는 생소하지만 이 사이언스와 안토프리너라는 두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저희가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사이프리너라는 것은 과학기술 쪽에 학문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직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모두를 위한 혁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언어이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사이프리언어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아마 보시면 단어는 생소하지만 내 주변에 우리 사회에 사이프리언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구나,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사이프리너 유형의 예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이게 인간이 만든 환경이 되었건 자연적인 환경이 되었건, 환경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이 중요한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2017년에 한국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되신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님이신데요. 이수인 대표님은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게임 개발자셨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낳게 되셨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의사들의 진단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게임 개발자로서의 경험이 이 아이의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인사이트를 얻게 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캐주얼 게이머라는, 아마 장병규 위원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캐주얼 게이머라는 컨셉인데요. 게임업계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게임 패턴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소비자들 중에는 프로게이머나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열중하는 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캐주얼 게이머들이 굉장히 큰 잠재적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업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연습과 기술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게임을 그만두고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레벨들을 설계하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시기도 했었고요, 이수인 대표님이. 그래서 이수인 대표님께서 이 인사이트를, 이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교실 안에서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부터 굉장히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진 아이들까지 모두 한 교실에서 흥미를 잃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에 따라서 기본적인 언어 능력과 수학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개발을 하셨고, 현재는 이거를 학교를 넘어, 그리고 한국을 넘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이프리너의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예는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솔루션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경우인데요. 좋은 예가 이제 왼쪽 사진에 보이시는 이거는 셰넌 도즈마겐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아쇼카 펠로우의 단체, 퍼블릭 랩이라고 불러요. 이 단체의 사진인데요. 셰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을 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손쉽게 그 정보를 접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한 시민들에 비해서 언론이나 기업은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는데 그만큼 절박함이 없다는 점을 경험하고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본인의 힘으로 환경 오염을 감시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가운데, 이제 예를 들면 작은 열기구나 풍선에 디지털 카메라를 매달아서 항공사진을 시민들이 직접 찍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백 장의 항공사진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수합한 다음에 그래서 그 지역의 현재 환경오염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아주 낮은 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기관이나 관련 기업에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을 미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건 이런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 도입하고 싶다면 마음껏 가져다 써라 라는 의미에서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뿌리고 있고, 또 도입을 원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서 가자지구 내에 녹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녹지 조성, 공원 조성을 위한 자원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런 식의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플랫폼 솔루션들이 사이프리너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프리너 유형은요, 어떤 한 분야에서 나온 과학적인 발견이나 방법론을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인데요. 그 좋은 예가 이제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게 미국에 있는 Cure Violence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를 만든 게리 슬러킨이라는 아쇼카 펠로우는 사실 의사이고 공공보건정책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거의 그 커리어의 처음 20년 정도를 세계보건기구와 일하시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오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본인의 고향인 이제 미국 시카고로 여러 생명을 구한 다음에 시카고로 돌아오셨는데, 시카고는 사실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탑3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도시에 돌아보니 내가 외국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당장 내 고향, 내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게 되셨어요. 그 반면에 또 어떤 걸 발견하게 되셨냐면,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퍼져나가는 방식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사용하는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총기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고요. 이 프로그램이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미국의 총기 사고로 유명한 모든 도시에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뉴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총기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네이버드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1년 반 동안 한 건의 살인사건도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내고, 이를 통해서 여러 시 정부들에서 이것을 아예 시 정부에서 후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이프리너의 유형 중에 굉장히 좋은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예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사이프리너라는 사람들은 사실 단어가 새로울 뿐이지 이전에 없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숫자로 좀 더 빨리빨리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변화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사이프리너들도 좀 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따 패널 토론을 통해서 어떤 식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수의 사이프리너들을 발굴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를 조금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